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아, 오늘 월요일인데요. 아침 마을. 아, 나 이제 아파트 이름이 마음에 드네. 아침 마을. 아, 날씨가 엄청나게 시원합니다. 이런 날 놀러가야 되는데. 이번 현장은 변기 막힘 현장입니다. 변기 막힘 중에서도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휴지거리가 많이 들어가죠. 휴지거리가 들어갔대요. 아, 낚시를 하려는지 뭘 하려는지 한번 봐야겠죠. 짜짜, 가보자. 지상주차를 해야겠군요. 주차할 때가 왔네. 아, 오늘 날씨 정말 좋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날씨예요. 저는 이런 날씨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지하 가야 되나? 아, 여기 뭐 이렇게 복잡해. 전면서, 좋네, 있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파트에 왔으니까, 마스크를 써야 되고, 액션캠을 제가 이제 헤드 액션캠을 착용하고 나서는 안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 안경이 시야에 들어오더라고. 예. 그리고 안경 사이즈가 안 맞아. 이번에 바꾼 게 안경 다시 바꿔야 돼. 네, 안녕하세요, 변기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휴지 거리가 들어갔다고요? 네. 혹시 그러고 나서 아들이 아침에 또 뭘 했나요? 물 내렸어요? 네. 뭐 싼 거야 어쩔 수 없죠. 뭐 사람이 싸고 살아야지 어떻게. 엄마 말을 안 했으니. 네. 아니 뭐 어떻게 해요 뭐. 지금 여러 번 물을 내려서 아. 다 내렸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어디에? 여기요? 네네. 네, 알겠어요. 아, 그래, 저 펌핑 갔다가 막 하신 거예요? 네? 저거, 펌핑. 네. 압축기 갔다가. 네, 압축기 갔다가. 아, 넘어갔으면 안 되는데. 넘어가면은 이제. 뜯어야 돼요? 잠에 뜯어야죠, 뭐. 뜯어야죠, 뭐. 응. 예. 애들도 아니고, 엄마. 아니, 다들 이렇게. 아이들이 뭐, 많이 늦기도 하는데. 아, 여기 잘 빠지더라고요, 여기가. 그러니까요. 예. 잘 빠져요. 그래갖고, 안 쓰는 게 좋아, 안 쓰는 게. 아,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확인해 볼게요, 여기 걸려 있는지. 네, 내 시간 다 보고. 열심히 펌핑 하셨으면. 아니, 두 번밖에, 두 번밖에 안 했어요? 네, 열심히 안 했어요? 아우, 또 이럴 때 열심히 안 하셔갖고 다행이네. 네, 열심히 안 했어요. 네. 근데 결과는 봐야 하니까. 너무 좋아하셔도 안 되고. 네. 변기를 왜 갈아요? 빼면 되지. 그러니까 그 생각을. 네. 인테리어 업체에 네. 전화해서 변기를 갈아야 돼요. 아이고. 혹시나 그 변기 값 줘주세요. 빼야 되니까. 냄새가 올라오는 게 지금 관통이 되네, 보니까. 넘어갔네. 앞에 없네. 예, 네, 앞에 없네. 잠깐만요. 이거, 따라. 여기 없고.
가로로 걸렸는데. 아, 네, 이건데 지금 이게 다들 위험한 거예요. 너무 넘어가긴 넘어갔어요. 근데 와 여기 걸렸네. 내려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 네. 하, 얘는 어차피 어떻게 일단은 석션 해보고 안 되면 낚시 한번 해보고요. 깼지. 거기 사이에 낀 것 같은데. 아이고. 사이에 껴버렸네. 나오네. 응, 제대로 낀 것 같네. 완전히 제대로 꼈네. 제대로 꼈어 사이에. 좀 당겨지긴 했는데. 제가 힘 받는데 딱 걸렸네, 코너에. 혹시 옷걸이 있나요? 네. 철사 옷걸이? 그걸 한번 줘보세요. 아니, 제가 할게요. 원래 반대 큰 게 있었는데 저번에 어떤 집에서 끊어져가지고, 예. 네, 진짜 대물에 걸려가지고. 지금 변기에서 대물을 제대로 잡아가지고 바늘까지 탔어요? 바늘까지.
고객님, 보시면, 자, 보세요. 아, 지금 완전 걸려, 지금 잡았잖아요. 네. 제가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잖아요, 봐. 네. 완전 깎였어. 미치겠다. 봐봐요. 완전히 사이에 낀 거예요, 이게. 완전 꼈네. 와. 아, 진짜 이거 경기 갈아대는 사태 올 수도 있겠네, 이게. 와. 이게 안 빠지면 말다 했지. 이렇게. 와. 아. 개도 걸렸네. 빠지네. 잠깐만요. 여기 쳐서 조금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완전 깎였네. 사이에 딱 깼. 지금 어디 있냐면요. 요 사이 낀 거, 요 사이 있다. 예. 오, 됐다. 오히려. 오히려 됐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경기를 이제, 그나마 해도, 지금 이렇게 해서 뚝 떨어진 거, 그러면, 참나, 이래나, 저기. 경기는. 저 밑에 있죠? 예, 이제 그 막혔던 변은 나왔고, 경기는 아마 뜯어야 될까요? 뜯으면 빠질 것 같아요. 뜯을게요. 예. 네. 예. 줄눈 작업을 해놓으셨네. 어쩔 수 없어. 아쉽지 않아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아쉽지 않아요. 어, 어디요? 오른쪽 옆으로 금이 방어가 있던데. 그래서 잠깐만요. 금감이 안 돼요. 그래요? 뜯을 때 깨진단 말이에요, 무조건. 예, 네, 잠깐만 확인하고. 네. 오른쪽 지선을 청소할 때 어딘가. 아, 여기. 기네. 아, 이거는 살짝 한번 뜯어봐야 될 것 같아. 네, 휴지거리 하나가 그냥. 일이 커지네, 일이 커져. 애들이 그랬으면 먹었을 텐데, 제가. 그죠.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 남편은 새롭지도 않다고. 이게 원피스라 변기가 무거워요. 한 몸이라서. 예, 네, 한 몸이라 무겁습니다. 아, 여기서도 잘 안 나갈 텐데. 아, 좀 잘 빼봐야겠다. 어, 갑자기 골프 치는 박스레가 돼버렸네. 아,
아니, 원래 항상 젖어요. 젖어가지고 양발을 스페어로 많이 갖다 놨네. 예. 으쩌쩌! 요 앞에 있거든. 야, 얘도 일자로 돼 있네. 제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음이 날 것 같아요? 지금. 빼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야? 날씬하지 않은 이 일도 못하시고. 예, 맞아요. 예, 예, 맞아요. 이게 되게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보일러, 전에는 이제 보일러를 했거든요. 보일러를 좀 했었는데, 보일러 같은 데는, 보일러실 같은 데는 진짜 좁아요. 막 짐 다 싸놓고 그래가지고, 막 세탁기 앞에 있고. 호주. 호주는 이제 거진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렇게 가기까지가 힘들더라고, 가정이. 근데 그만큼 이제 대우는 많이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예. 한국 사람들이 타일이랑 썬팅, 예. 로이저 가져가면. 예. 눈앞에 보고도 빼지 못하는 이 마음.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얘가 일자다 보니까 거꾸로 빼야 되는 게 맞거든요. 덜렁덜렁 이렇게 만들어 놓고. 차차. 아이고,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불어서 뺐습니다. 아, 스프링이 더한 것 같아. 아, 스프링이랑 이제 들어갔다가 얘가 계속 힘 잡고 있으니까. 아, 이거 맞네요, 고객님. 네. 아, 변기 깨진 거 맞아요. 그렇죠. 예, 깨졌네. 아, 얘를 안 칠 수는 있어요, 붙여가지고. 네. 그냥 붙여서. 예, 그냥 붙여서 그냥 쓰실 것 같아요. 이걸 그냥 어차피 여기는 물 빠지는 거 상관이 없거든요. 네. 예, 이거 봐요. 이 그다음 이걸로 붙였었네. 예. 고객님 잘 보신 거 맞네. 이걸 이제 앉혀놓고 얘를 딱 붙인 다음에 제가 딱 쓰셔도 돼요. 그래서 저희도 변기 깨진 변기는 이제 안 건진 이유가 뜯으면 깨지니까. 뜯으면 무조건 깨져요. 예.
이런 것도 이제 세게 못 건드는 게 이제 힘이 없으니까 잡으면 깨지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조심해야 돼. 흉기에 흉기. 그네 여기도 금이 싹 갔네. 네, 예. 네. 쓰신 데까지 쓰세요, 그래도. 청소도 해드려요. 마음이. 예, 그죠. 닦고 싶죠. 예. 예. 아, 진짜 어디 등에 가려운데요. 어제나 지금. 아무리 구멍이 멀어도 잘 안 되는 안 보상으로 이제. 예. 그래서 소를 갖고 다니는 이유가 그거예요. 경기를 많이 뺐기 때문에 뜯은 김에 닦아드리죠. 경기도 닦아드려요. 왜요? 아, 이거 예전에 깨져서 그게 붙였었네. 네, 수리했었어, 한 번. 네, 여기 뒤에도 깨졌었네. 네. 그러네. 붙였네, 수리했었네. 이거 하고 간다, 30만원 하지 않아요? 그쵸, 30만원. 와, 어쨌든 쓰시다가 경기는 바꾼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문득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씨 괜히 변기 막 괜히 물렀나? 이게 건드는 순간 아마 변기를 갈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다음에 변기를 바꾸실 거면 이런 원피스 말고 투피스 일반 특대용 있어요. 그걸로 그냥 가르세요. 예. 아니 아니 왜냐면 아니, 이쁜 거 다 필요 없어요. 특대형이 물도 잘 빠지고, 예. 예, 특대형 투키스로. 예. 그게 가장, 물도 잘 내려가고 좋아요, 무난하게. 아, 이제 깨졌다는 거 알고 나니까 이제 조심스럽다, 이제. 아, 씨, 딱 들었는데 막, 산성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어우. 무서워. 기존에 물, 여기 깨진 거. 예. 딱 물대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기 다 금이. 예. 한 번도 안 깨진 게 아니야. 예, 그러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시공한 다음에 이렇게 깨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만약에 아파트 중공단 시에 깨졌으면은, 깨진 거를 알면서 그냥 수리를 해갖고 앉혀놨을 수도 있어요. 모르게.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그거예요. 이거를 쓰면서 이렇게 깨지진 않아요. 그리고 수리를 했잖아. 수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중공 당시에 예, 그때 이제 한 거예요. 예, 그쵸. 예, 안 갈고. 이게 뭐 처음 아파트 입주하면 화장실 저거 저런 것까지 어떻게 꼼꼼하게 살다 보니까 아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뭐 집에 배관이 어떻고 그걸 어떻게 알아? 아니 이 파란 물이 화장실 변기 세정제를 넣어놨더니 물이 밖으로 새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물을 네. 여기가 네. 많았구나. 그래서 그네. 물이 새고 얘네가 문제가 네. 있다는 걸 알았지. 만약에 아 그런 그런 화장실 저걸 안 넣었으면 그런 그러니까 예 네, 그러네요. 그 이후로는 안 집어넣는데 안 없어졌어요. 혹시 속으로 제가 막 놓치길 바라지 않으세요? 에라 깨져라 그냥 씨.
자체만으로도 저는. 얘를 이렇게 놓고 여기는 매질을 네, 예, 바르면 돼요. 그러면 딱 고정이 돼요. 여기를 세 사이드 메꾸면 될 거고. 예, 이따가 일단 앉혀놓고 아 이거 이따가 앉혀야지. 불안불안불안. 자 만드네 만들어 씨. 지금 보니까 얘네 하자 맞아요. 이 지금 변기랑 벽이랑 딱 붙었어요. 예. 제가 봐서 이거를 보통 어? 입주자들이 변기가 깨지면 교체를 하지 수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는 준공 당시에 놨던 업체가 이제 알고 이제 수리를 한 거예요. 그냥. 깨딱하면 이거 금광고 깨딱하면 아까 낚시하다가 그냥 와장날 뻔했네요. 아, 예. 그대로 제대로 굴려가지고 탁 들었으면 왜냐 저번에 이제 저쪽 선화동 쪽에서는 그 사장님께서 선풍기 날개 이제 앞에 고정하는 거를 세척한다고 세척하시고 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척한 거 그대로 그냥 버린 거 전개다가 예 물만 버린다는 게 같이 같이 냈어. 근데 앞서 온 업체가 뭐가 들어갔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무조건 이제 예 그냥 이걸 관통기를 가져가서 계속 쓰신 거예요. 그러니 그게 빠지냐고요. 더 꼈지. 완전히 꼈어요. 사이에 중간에 아까 같이. 그런데 그 낚싯대를 걸었는데 아까 그 바늘 터진 집이 그 집이거든요. 변기가 그냥 들렸어요. 같이 바늘하고 깜짝 놀랐어요. 변기가 쑥 빠지더라고. 와 아니, 이 원래 이 변기가 물이, 이 제가 이 변기를 보면 이 변기가 유난히 물이 잘 시원하게 안 내려가더라고요. 와, 되게 답답하실 것 같은데. 야, 오래만 쓰는 걸로. 예, 빨리 바꾸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물 내림도 현찮지 않고. 이제 얘기 전에 바꿀까? 이참에. 와, 아, 바꾸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투피스 특대용. 어디서 하면 잘 달아지나요? 제가 전화번호 하나 드릴게요. 네. 몇 차 하면 가는 걸로. 네. 아, 많이 답답해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안 쓰다니까. 얘네 있어요. 와, 저 같은 벌써 바꿨을 것 같아요. 답답해가지고. 제가 계속 이 경기만 썼으면 바꿨을 텐데. 네. 주로 애들이 쓰고. 큰아이가 경기 맡길 할아버지 불러서 할아버지 끌어주시고. 제 전화번호 하나 드리고 갈게요. 가기 전에. 그만. 저렴하게 해 드릴 거예요. 제 명함 드릴 테니까 제가 소개해줬다고 그냥 말씀하세요. 네.
네, 쉬세요. 화장실은 내일 아침부터 쓰세요. 그 벨벳 열어가지고요. 예, 문 닫고 가겠습니다. 네.